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대한민국에서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곳 감포항으로 달려갑니다. 감포항은 경북 경주시 감포리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주 IC를 거쳐 부항교 삼거리에서 고문교 삼거리 쪽으로 가면 감포항이 나옵니다. 감포항 앞바다에 멋진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커피를 할 수 있는 멋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지닌 자그마한 그렇지만 화려하고 프라이빗한 평화로운 곳 이곳 감포항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를 거의 멸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백제의 장수는 한 사랑하는 여인에게 감포항 앞바다에 있는 연화층에서 전쟁을 멸하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그 여인의 장수는 전사하게 됩니다. 남자를 기다리던 여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장수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감포항에 있는 연화층입니다. 지금 바다에는 강태공도 있고 갈매기가 바다 위를 날아다닙니다. 파도가 1m 정도 치고 있는 아름답고 힘찬 그러나 낭만과 일화가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감포항입니다. 감포항에는 과메기와 고등어 낚시 그리고 수없이 많은 횟집과 대게가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가족여행을 하기 아주 좋고 특히 해변을 따라 쭉 이어지는 경치와 그리고 문무대왕릉이 있는 봉길 해변역부터 감포해수욕장 그리고 감포해변 감포항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 남자는 항구의 등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정말 잠시 쉬기에 너무나 좋고 굉장히 가족적이면서 낭만과 휴식하기에 최적의 장소 감포항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죽어서도 영혼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게 됐던 문무대왕릉이 있는 봉길해변 조금 더 오르면 감포해변이 나오고 감포항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바로 연화층입니다. 기다리던 님은 오지 않아 끝내 바다로 뛰어든 한 여인의 한이 담긴 연화층 그녀의 신발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간포 간포리에 있는 간포항을 찾았습니다. 경주와 신라와 문무대왕릉과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곳 간포항에서 왔다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